도배 그렇게 하는 거 아니라고요. 제발 좀 제발. 차이가 어떨까요? 확연히 나죠. 네.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이건 다시 뜯으라고 말해요. 안녕하세요. WJ 디자인 대표 강서원입니다. 자, 오늘은 도배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도배에 가장 중요한 게 뭐죠? 기초공사입니다. 기초공사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도배의 퀄리티는 좋아질 수가 없습니다. 자, 여러분, 가성비로 인테리어를 하게 되면 도배의 면적이 상당히 많죠. 그러면 도배가 어떻게 나와야 될까요? 하이엔드 도배가 나와줘야 집이 정말로 이쁘게 될 수 있다. 제가 늘 얘기하죠. 도배는 영혼을 담아서 해야 된다. 영혼을 담아서 기초 공사와 도배 시공을 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은 이쁘지 않게 나온다라는 거. 그거 꼭 명심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오늘 기초 공사는 어떻게 하고 도배는 어떻게 시공을 해야 하이엔드로 나오는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도배를 잘할 수 있는 첫 번째, 일단 첫 번째적으로 이 실크 벽지와 부지포 철거를 하십시오. 이거를 철거를 하지 않고 이 위에다가 덧방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자, 그러면은 일단은 뭐 도배 철거비는 빠지겠죠, 그렇죠? 그리고 기초 공사도 아예 없겠죠. 그 다음에 이 위에다가 덧방을 하겠죠. 그게 이쁘게 나올까요? 이런 도배는 하지 마십시오. 어떤 업체가 고객님한테 말을 안 하고 그냥 덧방했다, 다시 뜯으라고 말하십시오. 정말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이렇게 아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반대편에 콘크리트 벽, 이 부분을 어떻게 철거가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보시면 여기 덜 뜯은 부분하고 이제 완벽하게 철거를 한 부분, 자, 요 부분을 제가 이제 구분을 지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자, 이게 이제 콘크리트예요. 보시면은 좀 많이 울퉁불퉁한 느낌이 우리가 조금 볼 수 있어요. 자,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하냐, 이 거친 면을 퍼티로 기초를 잡아줘야 돼요. 만약에 여기에 기초공사를 안 한다, 그러면은 어떻게 되냐, 이 울퉁불퉁한 게 그대로 노출이 되겠죠. 자, 그러면은 도배의 퀄리티는 죽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벽면 콘크리트 벽에 저희가 이제 다시 퍼티 공사를 할 거예요. 제가 이제 퍼티를 잡은 거와 안 잡은 거 차이점, 그것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퍼티인데요. 자, 보세요. 자, 이게 거칠죠. 거친 거를 어떻게 하냐, 이렇게 바를 적에는 처음에는 조금 강약 조절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처음에 힘을 쭉 빼고서 이렇게 안 할 때하고 할 때하고 차이가 어떨까요? 확연히 나죠. 네. 그래서 이 기초공사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이 기초공사를 안 하고서 도배를 하면은 내가 원하는 대로 나오지 않는다. 네, 이렇게 보셔야 돼요. 자, 이거는 퍼티를 어떻게 해야 벽면이 말끔하게 되는지 이 부분을 보여드리려고 제가 예시로 이렇게 하는 거니까 여러분들 보시고, 자, 이렇게 그 퍼티를 잡아줘야 됩니다. 자, 퍼티를 안 한 부분, 퍼티를 한 부분. 여러분, 도배에 면적이 많으면은 이런 기초 공사를 꼼꼼하게 하지 않으면 퀄리티 있는 도배가 나오지 않습니다. 제가 도배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제가 오픈하우스 할 때도 많은 분들이 와서 보시고 그러거든요. 근데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혹시 도장이냐? 그런 얘기를 들을 정도로 도배의 퀄리티가 높아야 돼요. 수준이 높아야 돼요. 그냥 품앗겨갖고 끝내려고 하다 보면은 이런 퀄리티가 절대 나올 수가 없어요. 이런 기초 공사를 꼼꼼히 하시는 게 가장 좋다, 이렇게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퍼티를 했죠.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이제 거친 부분들이 핸디로 밀은 잔 흔적들이 있어요. 자, 이 부분도 곱게 갈아줘야 되죠. 자, 그걸 어떻게 가냐, 요거. 네, 요거. 네. 이거 뭐더라, 갑자기 생각 안 나. 요 사포로 자기 사이즈에 맞게 이거를 잘라가지고, 여긴 지금 안 말랐어요. 안 말라고 하면 안 돼. 이거 하면 안 돼. 자기 이제 사이즈에 맞춰갖고 이렇게 갈아줘야 돼. 이렇게. 네, 이렇게 갈아줘야 돼. 자, 갈면은 얘가 정말 곱겠죠. 근데 한 번으로 끝나면 안 돼요. 또 이렇게 갈아주다가 기초공사가 잘 안 된 부분, 그 부분을 다시 또 퍼티해서 양생이 되면
다시 또 곱게 이렇게 갈아줘요. 자, 그렇게 하고 이제 무몰딩을 한다고 하면 또 각대를 대고 다시 또 퍼티 잡고 사포 잡고 아니면 이렇게 천장 몰딩이 있다 하면은 여기에 또 부지포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도배 요렇게 시공을 하셔야 돼요. 자, 여러분 도배는 여러분이나 저나 도배 살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가서 돈 주면 살 수 있잖아요. 근데 이게 끝이 아니잖아요. 이 도배는 이 기초공사가 생명이에요. 생명. 이 도배의 가치를 살릴 수 있는 거는 기초공사를 얼마만큼 영혼을 담아서 하냐 여기에 달려 있어요. 이거를 명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도배 시공한 데를 보시면 도배가 막 울어. 도배가 막 우는 데 있죠. 왜 울까요? 도배사가 도배를 울리면 되겠어요? 도배를 펴줘야죠. 왜 도배를 울리나? 울리는 이유는 단 하나예요. 기초공사를 제대로 하지 않고 본드를 강하게 매겼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겁니다. 도배를 울리지 말고 도배를 펴주십시오. 자, 여러분 여기가 이제 거실이에요. 근데 이 콘크리트 면이 이 공용 부분은 사실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이 콘크리트 벽에다가 도배를 하는 것보다 이렇게 가벽을 치면은 콘크리트 있는 벽보다는 더 퀄리티가 잘 나오는 거는 사실입니다. 그거는 부정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목공이 수직 수평을 정확하게 맞춰놨거든요. 그 여기에다가 퍼티를 이렇게 콘크리트보다는 퍼티를 조금 덜 해도 수평이 너무 좋으니까 이게 퀄리티가 잘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도 이제 저희가 가벽을 치고 그리고 이런 조인트 부분에도 퍼티를 한번 잡았죠. 이거 한 번으로 잡는 거 끝나는 거 아닙니다. 여기서 또 사포하고 다시 또 잡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 가벽을 쳐도 이렇게 퍼티로 기초공사를 해줘야 되는데 콘크리트에다가 기초공사를 안 한다?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이거는. 요런 부분 꼼꼼하게 체크하시면은 정말 너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우리 회사에 도배를 정말 책임지고 하시는 저희 소장님을 모시고 오늘 도배에 대한 역사를 쓰려고 제가 오늘 이렇게 같이 촬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소장님 소개 좀 하십시오. 안녕하세요. 도배 통장 김재혁입니다. 도배 경력은 한 20년 됐고요. 아. 예. 뭐, 그렇습니다. 아, 예. 기초공사를 영혼을 담아서 해야 된다. 제가 늘 얘기했죠. 그래서 우리 소장님이 기초공사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은 어떤 일이 발생이 되고 기초공사를 왜 해야 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주시면은 우리 앞으로 인테리어 준비하시는 분한테 많이 네.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기초공사를 일단 도배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 이런 샤시 와꾸들이거든요. 근데 거기다 이제 폼을 주입을 하고서 그냥 수성 실리콘으로 문대든가 그 핸들을 문대는데 이제 잘 못 잡으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 처리를 다 해주셔야 돼. 안 그러면 진짜 억단위 공사들을 다 하시는데 어디 동네 지물포 그런 느낌 나게 시공을 하면은 너무 배기 싫잖아요. 기왕 하는 거 퀄리티 있게 가시면은 그러니까 구석구석 그렇죠. 기초공사를 하나하나 꼼꼼히 해주지 않으면 완결성 있는 도배가 나오지 않는다. 예, 이 말씀이신 거죠? 우리 소장님이 진짜 전 하나의 도배 작품을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도 제가 이제 소장님이 이렇게 일을 하시는 걸 보면은 아 이분은 진짜 도배의 진심이라는 게 너무 느껴져요. 제가 얘기하는 것보다도 이 프라이드가 너무 강하시니까 이렇게 구석구석 디테일하게 이 기초공사를 하는 거를 보고 저는 정말 감동 먹었어요. 그래서 저희 현장 앞으로 그렇게 꼼꼼하게 그렇게 해주시면은 제가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20년 동안 이제 도배를 하셨는데 여러 사람들 많이 만나고 막 네. 사연들이 많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앞으로 도배 어떻게 하겠다 이런 거 결심 그리고 마인드 이거 한번 말씀을 좀 해주십시오. 저를 만나신 소비자분들은 도배 정말 잘했다는 소리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아, 네. 전 그것만 해도 되게 기분 좋습니다. 아, 뭐 정의가 내려졌네. 네. 네. 자, 오늘은 도배 기초공사에 대해서 저희가 영상을 준비를 했는데요. 아무래도 도배 들어가는 면적이 많다 보니까 많이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이겠죠. 그래서 우리 인테리어를 준비하시는 분들한테 이 영상이 큰 도움이 됐으면 하는 마음으로 영상을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저희가 준비를 했고요. 다음 영상에 더 알차고 좋은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잠시만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